안녕하세요, 달팍파입니다. 오늘은 색깔 액기석기 리턴즈 분홍색 액기석기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롤리팝 젤리. 아, 네, 이 롤리팝 젤리는 이제 당분간 안 살 거예요. 진짜 힘으로 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맨날 깨트려 먹어요. 향기까지 술술 야광 젤리 몬스터. 분홍색 슬라임. 이거 느낌 진짜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쫀득쫀득한 슬라임, 진짜 슬라임 느낌입니다. 달콤한 향기 쭉쭉 잘 흐르네요. 치즈 젤리. 어, 이거 향기가 이제 안 나네요. 아쉽다. 슬라임 DIY 미크 아메리카 에게. 완전 이거는 너무 완전 아유, 이게 완전 죽은 슬라임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넣어줄게요. 더우시죠? 미니 눈꽃 빙수 슬라임 준비했어요. 어, 이건 아직까지도 향기가 나네요. 이거 되게 오래전에 구입한 건데, 근데 이 눈꽃 빙수 슬라임은 아쉽게도 손에 이 빙수 입자들이 너무 잘 묻어요. 들어가세요. 폭신폭신 촉감 굿. 생크림 슬라임 되겠습니다. 생크림 슬라임은 역시나 이상한 나라의 생크림 슬라임. 이게 지난번 분홍 액계 섞기 할 때 쓰고 남았던 건데 오늘은 다 넣어줄게요. 캔치즈 젤리 몬스터. 진짜 많죠 여러분. 자, 오늘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샤베트 푸딩 젤리. 점성이 풍부해요. 프렌즈 요거트 치즈 젤리. 요즘에는 확실히 치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액계보다. 역시나 지난번 분홍 액계 섞기 할 때 사용했던 펄 액체 괴물입니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액계예요? 이거는 솔직히 분홍색보단 약간 다홍빛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분홍빛이긴 하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아닌가? 이거는 뺄까요? 아니 근데 이거 약간 분홍빛인데? 넣읍시다. 밀크 퐁댕 슬라임. 이거 느낌 좋죠? 이거는 원래 밀크 퐁당 슬라임은 밀크 퐁당 슬라임 섞기 할 때 쓰려고 했는데 오늘 진짜 분홍색을 아주 다 털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용했습니다. 잘했죠? 마지막 볼링핀 액체 괴물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 빼기가 힘들어요. 정말 양이 많아서 좋은데 너무 빼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맨날 까먹어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됐다. 저번에 분홍 액계 섞기를 하고 나서 정말 이게 왜 다 섞기냐, 어? 정말 이 섞기가 잘못됐다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색깔 액계 섞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다시 준비했는데 그래서 진짜 가득 많이 준비했죠. 잘했죠? 잘했죠? 자, 이 상태로 얼마까지 섞이는지 한번 볼게요. 뭐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따로 놀지 않고 좀 섞여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 근데 저는 어제 만들었던 핑크가 너무 예뻐서 아, 이거 살짝 걱정인데요. 이거는 완전 핫핑크로 될 것 같아요. 핫핑 핫핑. 이 미국 액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섞였거든요. 다 섞인 모습은 이렇게 굉장히 진한 핫핑 핫핑 되겠습니다. 녹여줄게요. 얘는 빡가기도 잘 안 돼요. 너무 탱탱해가지고. 오늘은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 글리세린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넣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한 여섯 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물을 넣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아메리카, 미국 액계는 발음이 너무 정확했나? 아메리카. 이 미국 액계는 안 녹을 것 같아요. 만약에 끝까지 안 녹으면 그냥 미국 액계는 빼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봤는데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조금 더 남아있는데 보면은 이 아메리카 액계 있죠? 이 슬라임이 절대 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세린을 막 부었다가 이게 너무 묽어져가지고 막 리뉴도 넣고 소다도 넣어가면서 완성시켰거든요.
잠깐 광고 보고 가시죠. 라푼젤 향수 바꿨어? 애니? 네, 살림새. 패션의 완성은 옷, 얼굴, 헤어스타일. 노노. 패션의 완성은 향기. 에브리데이 그레이프루트 퍼퓸. 칙칙칙칙칙칙. 싱그러운 제목이 피부의 밸런스에 맞춰 나만의 향을 냅니다. 저희 에브리데이 그레이프루트 퍼퓸 100만 병 판매 기념 본품 구매 시 리필 500ml 추가 증정. 분홍색이라 여성용 아니냐고요? 저희 에브리데이 그레이프루트 퍼퓸은 남녀 공용 향수입니다. 땀 냄새로 많이 고민했는데 에브리데이 그레이프루트 퍼퓸 쓰고 앞내를 꽉 잡았어요. 칙칙칙칙칙. 앞내 안녕. 상큼한 나만의 향이 필요해 에브리데이 그레이프루트 퍼퓸 정답입니다. 느낌은 조금 더 묽게 만들어서 퐁당함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슬라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이상 퐁당한 느낌으로 만들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색은 진짜 진짜 핫핑크로 만들어졌는데 어제 만들었던 분홍이 제 취향이긴 하지만 또 이게 여름이라 그런지 이런 핫핑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분홍 액계 섞기 리턴즈! 다시 한번 분홍 액계를 섞어봤는데요. 부디 이번에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